갓난아기를 내가 이렇게 등에 업는 꿈. 그거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파서 몸져 누울 일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꿈을 꾸신다 그러면 병원 가서 검진을 잘 받아보시고요. 또, 우리 집안 식구,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식구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식구다 그러면 뭐 엄마, 아빠, 자손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렇게 넓게 크게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도면밀하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살펴 보시고 내 부모님한테도 보살펴 보시는 그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을 사서 이사를 하는 꿈이 돼요. 근데 집을 사되 좋은 곳으로 가야 돈도 생기고 집안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사를 하실 때는 방향을 잘 보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행진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금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명심해서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갓난아기가 보통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막 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프로젝트가 됐던 회사에서 무슨 직책을 맡아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방해자가 하나 생각 탁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힘들겠죠. 고통스럽고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되고 성과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성과를 못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확 뒤집어야지 되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보통 아씨 재수가 없어 어째 그러실 때가 있을 건데요. 그런 꿈을 꾸실 때는 옛날 할머니들이 그러셨어요. 에이 꿈은 개꿈이야. 그리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한 가지 팁을 왜 드리냐. 이런 꿈은 진짜 독특한 꿈이에요. 화장실 가셔서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서 변기에 딱 올려놓고 침세번딱 뱉고 물탁 내리고 탁 나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일이 좋은 쪽으로 조금씩 진짜 흘러갈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은 먼 곳으로 이렇게 이직해서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 또 움직이면서 집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줘서 훨씬 더 이득되는 일을 하시는 일도 되고요. 또 거기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혀요. 어? 나말 한마디 별로 안 했는데 왜 그러지? 근데 그거는 시기하고 질투니까, 아, 그런가 보다고 거기 이렇게 잘 넘어가시면 좋고요. 근데 참 영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꿈을 꾸면 가게 문을 이렇게 탁 닫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셨을 때는 제가 조금 아까 알려드린 팁을 조금 활용을 해보세요. 진짜 많이 힘드신데 그런 꿈까지 꾸면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팁을 활용을 해보시면 또 좋은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갓난아기를 막 거꾸로 들고 바로 들고 막 아기를 가지고 막 힘들게 하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실 세계에서는 그거 학대한다 그러잖아요. 아기들.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힘든 일. 현실에서 금전을 꽉 막혔던지 아니면 관제 소송이 걸렸던지 했던 일이 해결할 기미가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확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해결할 기미가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바늘구멍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길 수가 있고 이거는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한 사람한테 금전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그 금전을 빼먹은 금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관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 분들은 요즘은 통장 거래 내역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잘 하세요. 그러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힘들게 막 하는 거는 잔인성이잖아. 진짜 잔인한 건데 현실에서는 이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잠시 잠깐 말다툼이 있거나 시비거리가 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화가 폭발이 돼서 상대편한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하시고 자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